네,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미국장은요, 옵션 만기일이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오늘 LA 오토쇼가 열리게 되는데요. 이 기아가 LA 오토쇼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. 대형 SUV 전기차인 컨셉트카인 EV9을 공개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때 우리 증시에서는 콘텐츠주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오늘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특히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 마감된 이후인 4시부터 5시 사이에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관련주로는 이 저희 콘텐츠리와 덱스터가 꼽히고 있습니다. 이 주말 사이에 관련한 여론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백화점의 업계 정기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.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뉴욕 증시에서는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. 연말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. 관련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.